안녕하세요. 오늘의 번역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OECD가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번역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에는 뭐 단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영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를 1대1로 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수준이 올라간다면 문장 구조를 옮기는 게 좀 더 수준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추구하는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단지 단어를 1대1로 치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국어 문장 구조를 영어 문장 구조에 맞게 옮기느냐.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텍스트가 그런 패턴을 연습해 보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 표현을 과감히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 더 잘 이해되는 문장 패턴으로 만드는 것. 오늘 이 짧은 텍스트로 그 모든 것을 연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테크닉을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 첫 번째 문장이죠. 문장이 좀 길어요. 보니까 제일 끝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평가했다 잖아요. 제 동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이 평가했다를 그대로 평가했다로 안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 평가했다를 다른 단어로 쓰겠습니다. 어떤 다른 단어로 쓸까? 그건 이 텍스트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OECD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긍정적인 단어를 갖고 와서 번역을 해주자는 거죠. 단지 평가했다라는 우리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evaluate 또는 뭐 assess, 뭐 analyze 같은 단어로 옮기는 것보다는 맥락을 가지고 번역을 하되 너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번역가의 재량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평가했다를 recognize라는 단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유지는 job re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The OECD has recognized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as the most successful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한번 끊어졌죠. Early prevention of virus spread due to K-quarantine efforts and a supplementary budget. 이게 그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Targeted towards. 자, 가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Targeted towards로 번역을 했습니다. Households and small businesses have been effective in ensuring job retention, the OECD explained 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제가 우리말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는 영어 단어를 과감하게 바꾸고 이런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번역이 정확하거나 완벽한 번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팁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번역을 맡기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짜증이 날 거예요. 왜 짜증이 납니까? 문장이 일단 길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번역을 하려고 하면 문장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국어가 주술이 안 맞거나 형용사가 안 맞거나 목적어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이 텍스트는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진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맡기는 번역 원문은 얼마나 뭐 그런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번역 연습을 위해서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데 번역 연습으로서는 참 좋은 아이러니네요. 자, 문장 일단 너무 깁니다. 한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표현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 inclusive, 포용적 사회는 inclusive society 하면 되고요. 지속가능한 이건 뭐 당연히 sustainable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잘 번역하려면 문장 구조를 어떻게 영어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한번 끊어줘야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번역 들어갑니다. The organization, OECD를 다시 받았죠. Describe the government's Green New Deal initiative. Initiative를 한번 넣어줬습니다. Aimed at transforming the nation. The nation은 한국을 가리키겠죠. Into a powerhouse of digital economy, low carbon, and eco-friendly industry as the right policy to build a sustainable and inclusive society. 문장 여기서 한번 저는 끊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will spend 160 trillion won by 2025 to create 1.9 million job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그 끊었다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선도국가를 저는 powerhouse라는 단어로 받았습니다. 선도국가가 물론 leading country, 뭐 a leader country 물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써서도 충분히 좋은 번역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powerhouse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적절하게 여러분이 센스 있게 아마 이 논리라면 뭐 society 다음에 문장을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 팩트가 한국 정부가 얼마의 돈을 투자한다는 팩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끊어주셔도 저는 아주 잘하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것도 동사를 보니까 뭐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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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했다 감소시키고 강화하는 대 기여했다 또 고 해석했다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여했다 여러분 또 99% contribute를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단어가 가장 적당한 단어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텍스트를 조금 분석을 해본다면 그 단어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contribute를 써도 충분히 좋습니다만은 다르게 써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자고요. 또 해석했다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 또 interpret 써야 됩니까? 아니겠죠. 번역 볼게요. Conversion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into 전사 into죠 into full-time employees 한번 끊어졌죠. A raise in minimum wage and unemployment benefits. Raise 다음에 전사 in을 꼭 쓰셔야 돼요. In and expanded employment insurance have helped narrow the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enhanced job welfare 라고 the group of advanced economies 이것이 OECD를 다시 받은 겁니다. said 라고 간단히 한번 가봤습니다. 자, 보장성 확대 한번 보십시오.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드시 이것을 다 영어로 옮기려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Expanded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Expanded employment insurance로 받았죠. 이렇게 과감하게 뭐 이것이 그렇게 과감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옮길 때 과감하게 자르고 생략해도 뭐 complain 안 들어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나는 끊어볼래 과감하게 한번 삭제해볼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한국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네요. 이중구조는 double structure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double layered structure를 더 많이 씁니다. 해소가 두 번 등장하고 있네요. 번역 한번 볼까요? Korea, however, still has to address double layered structure of its labor market. 우리말에서는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저는 코리아를 주어로 잡으면서 능동태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The OECD advised, 콤마 adding으로 나갑니다. 문장 구조도 잘 보셔야 돼요. That employment disparities, 고용 격차죠. should be resolved through improved working conditions for full-time employees and revised minimum wage system. 이 revised는 우리말에는 없지만 우리말을 다시 보면 비정규직 여건 개선 이건 improved라는 과거분사로 수식이 되는데 최저임금제는 지금
수식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심심해서 revise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소가 나온 김에 두 번째 보면 고용격차 해소를 저는 resolve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결을 했잖아요. 자, solve와 resolve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solve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가지고 그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solve입니다. 그런데 resolve는 이해관계가 뭐 충돌하는 경우, 그리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그럴 때는 resolve를 씁니다. resolution 하면 결의안이 되죠. 그것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투표라든지 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합의에 이르러서 결의안을 내놓는 거니까 그럴 때도 명사로 resolution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고용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왜 resolve라는 것을 썼냐면 아마 이것도 서로 뭐 노동자 또는 노동자 그리고 뭐 사용자 측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는 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resolve라는 단어를 한번 써본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재벌 중심의 제조 발달이라는 표현이 지금 있거든요. 이 표현이 사실 쉽게 번역이 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표현만 봤을 때 재벌 중심의 이게 뭐 centered around 재벌인지 아니면 재벌 centered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텍스트를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저해의 목적어가 생산성 격차와 혁신 두 개가 지금 묶여있는 구조잖아요. 혁신을 저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생산성 격차를 저해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 문장을 잘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On Korea's innovative policies, the OECD has cautioned. 약간 재언했다가 저는 cautioned가 좀 더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 동사를 썼습니다. That letting chaebols lead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y end up compromising not just innovation but also widening the gap,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large and mid-sized companies. 문장 한번 끊어집니다. To combat this,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Korea should implement efficient measures to support startups to increase their chances of survival and growth. The OECD recommended로 다소 우리말에서 좀 많이 벗어난 구조를 가져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5번 문장이 그대로 이 구조대로 번역을 하려면 오히려 더 영어로서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민해서 번역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뭐뭐뭐뭐뭐뭐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권고가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영어에서는 구조를 바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ther suggestions included measures to boost the productivity of small businesses and the services sector. 서비스의 복수를 쓰셔야 됩니다. Tax benefits, product market reformation, comma and more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번역도 번역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말의 복잡한 또는 이상한 문장 구조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